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옥중계.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이는 진영이죠. 바로 서지수 선수. 아니요. 이제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서지수 선수죠. 안녕 얘들아. 한시의 테란입니다. 아니야, 나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두미 선수 7시에 프로토스 자막 설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두미 선수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두미 선수 잘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기대가 되네요. 자, 과연 어떤 경기력이 나올지. 자, 서지수 대 두미 선수 어떤 경기력이 나올지 일단 기대가 됩니다. 일단 피드백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지수 누나가. 과연 지수 서지수 선수가 과연 그 피드백을 바로 습득하면서 할 수 있을지. 맛있는 녀석들은 아직 경민이 형이랑 일단 다음 연도에 하지 않을까요? 이번 연도는 끝난 것 같고. 자, 다음 연도에 할 것 같아요. 자, 과연. 아, 또 맨족이에요. 또 트로주님 또 그런 말씀을 또 맨족이에요. 아이고,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11바락, 12가스. 네, 저 서울 살고 있어요. 이러면서 13서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찰 가지고 있는 모습. 아이고, 우리 플래시 게임 내 500개. 아이고, 우리 플래시 게임 내 진짜 나 너무 고맙다, 진짜로. 우리 플래시 500개. 아, 죄송합니다. 500개 너무 고맙습니다. 다운데이. 죄송합니다. 자, 일단 우리 정찰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찰 가지고 있는 모습. 자, 정찰. 이러면서 두미 선수도 정찰. 아이고, 우리 990008님 팬카이 고맙습니다. 팬카이 고맙습니다. 아, 근데 뭐 나는 뭐만 하면은 그게 나의 매력이고 나의 그런 느낌이겠죠, 형들. 예. 아,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기성이는 아, 원래 약간 그렇구나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게임 쿠폰이요. 아이고, 제가 이번에는 없애드릴게요. 잠시만요. 없애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다고 하시니까 이번에 없애드릴게요. 자, 피드백 바로 받을게요. 자, 일단 이러면 정찰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 여기서 정찰 해주고 있는 모습. 헤어스타일 다 그만하더라. 이스키 와꾸는 존나 괜찮은데 헤어스타일이 진짜 헤어스타일 때문에 외모 마이너스 50점이라고 헤어스타일 바꾸면 외모가 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딱히 막 관리를 안 했는데 또 우리 또 요즘에 또 이런 피드백과 이런 실시간으로 소통되는 방송에서 또 외모도 정말 또 한몫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머리 좀 일단 기르겠습니다. 요요요. 아, 최근에 좀 많이 먹긴 했어요, 확실히. 자, 일단은 더블. 아우, 나 피드백 바로 봤죠, 서지수. 바로 피드백 바로 봤습니다. 자, 벙커 더블 하겠죠. 러시아 100만이야 블랙 하기 전에 그 말 취소해라. 자, 일단은 바로 적용. 야, 역시 피드백 빨라요, 서지수. 이러면서 벌쳐. 내 프로브가, 근데 두미 선수도 진짜 잘하는 게, 프로브랑, 이게 바로바로, 마린을 데미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벌써 돌리죠. 마인업을 씌웠나요? 자, 두미 선수도 이러면서 맥 가면서 로보. 근데 두미 선수도 확실히 잘하네요. 느낌 지금, 뭐, 게임 뭐 길게 간 건 아니지만은, 그 느낌이 있네요. 자, 빼야죠.
자, 마인 심어주면서. 마인 꼼꼼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스타포트. 지금은, 원팩 원스타예요. 야, 대각선 이용해가지고, 바로 원팩 원스타. 지금은 뭐, 딱히 뭐, 누가 불리하거나 유리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서로 할만하네요. 바로, 원팩 원스타. 이제 4벌 드랍 하겠다는 생각이죠. 일단 다크도 생각해가지고, 꼼꼼하게, 마인 매설해주고 있습니다. 드랍시 바로 찍겠죠? 서플도 바로바로 계속 뚫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스타포트가, 근데 맞아요. 양날 거미에요. 자, 그래서, 꼼꼼하게 심시티 해주고 있는 두미 선수. 자, 드랍시 뽑았구요. 속벌까지 됐습니다. 서지수. 역캠 토스 중에 잘하시는 분이래요. 야, 여기서 벌처로. 근데 안 보여줘. 내 말이 안 보여주는 게 좋아요. 내 말이 안 보여주는 게 좋아요. 아, 이거 보여주면은. 뭐야. 벌처가 왜 이렇게 많지? 이 타이밍에? 이러면 눈치채거든요. 이러면 안 보여주는 게 진짜 좋았는데. 아, 보여준 건 조금 아쉽습니다. 터지수. 캠을 안 끼셔가지고 그럴걸요? 네. 아카데미까지 올려주고. 공업 눌러줘야죠. 팩토리 올려주면서. 야, 근데 이것도 좀 좋을 수가 있어요. 또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드랍십 다시 한번. 드랍이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반응해야죠, 두미. 반응은 좋았어요. 두미 선수 일단 반응은 좋았어요. 벌처로 더 흔들 수 있을지. 자, 한 1킬, 2킬, 3킬, 4킬, 5킬까지. 자, 5킬까지. 자, 일단 조금 흔들었긴 했어요. 근데, 두미 선수도 흔들긴 당했지만은, 그래도 뭐 엄청 많이 잡힌 건 아니기 때문에, 두미수 포즈까지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빠져주는 드랍시. 팩토를 더 늘려주고 있는 모습. 팩토를 더 늘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드랍시도 살아갔기 때문에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서지수 선수. 그리고 트리플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계속 찍어주면서 드랍은 넓게 펼치고겠다는 생각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두 명이서 좀 안전하게 하겠다는 생각이고 드랍시 다시 한번 또 갑니다. 팩토리에서 5팩토리 6팩까지 올라갔다는 생각이고요. 자, 다시 한번 드랍십으로 또 드랍 봤어요. 근데 드랍 움직임이 좋아요. 지금은 드랍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트리플 먹겠다는 생각. 5팩, 6팩까지. 트리플 먹겠다는 생각 가져오고 있고요. 심시티 하겠죠, 서지수. 드랍십을 계속 이곳저곳 양방으로 흔들겠다는 생각이고. 근데 지금 일단 테란이 너무나도 트리플을 깔끔하게 먹어가지고 테란이 나쁠 게 하나도 없고, 업도 벌써 퍼실리티 올라가면서 투하머리 짓거든요. 투하머리거든요. 자, 이제 트리플 돌리고요. 투하머리 짓겠죠. 자, 두미 선수는 4게이트, 아둔까지. 근데 터렛을 더 짓고 있습니다. 지금.
드리프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캐논은? 아, 난 까먹었어요. 여기서 아직까지 공일업은 안 된 상태고요. 아, 근데 인구수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테란 진짜 좋은 거거든요? 테란 진짜 좋은 거기 때문에. 서준 선수가 이제 드랍십을 계속 돌릴 생각을 해주고 있네요. 와, 여기도 드랍십 내려오는데, 오, 반응 진짜 빠른데요? 준우 선수도. 오, 컨트롤? 오! 서준 탱크 컨트롤? 오! 와! 컨트롤 지금 다 잡았죠? 와, 이득 계속 보고 있거든요. 두비 빼야죠? 빼야죠. 이득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거는 공일업도 벌써 돼 있고.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 안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여기 못 들어갑니다. 설마 여기서 벌쳐 태우나요? 서준 선수. 게이트를 이제 막 늘려주고 있는데. 팩토리가 4패, 5, 6, 7패, 8패까지 올려주고 있습니다, 서지수. 아직까지 공 1업 상태고요. 2 아머리는 아직 없어요. 자, 2업 찍어야죠. 주민 선수는 지금 병력들. 여기, 마인드바! 마인드바! 이런. 근데 못 죽였죠. 이건 빼야돼요. 주민 선수 이거 4질러 조금 아깝습니다. SC 숫자는, 많아요. 잘 뽑았어요. 많아요. SCB 숫자는 진짜 많습니다, 지금. 벌처를 계속 적극적으로 나가주는 있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벌처를 계속 적극적으로 나가면서 또 앞쪽에다가 터렛도 건설해주고 있고, 토스는 이제 아비터 트라뷸럴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재 토스는 7게이트 상태, 8게이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인을 꼼꼼하게 매설해주면서 이곳저곳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서지수. 공업도 눌렀고 2업 눌렀고요. 우리 아기넥댄 많이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탱크 나오면서 여기 모드하면서 됐으면 되거든요. 두미 선수도 잘 싸우면 돼요. 지금 좀 불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좀 잘 싸워야 되는데 템이라고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병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팩토리도 8팩토리까지 너무 잘 늘어나 있고, 자원도 너무나도 넉넉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벌처만 돌리면서 마인만 심어주고 있으면은 진짜 토스 입장에서 짠납니다. 마인 계속 심으면 이런 게, 토스가 아무리 드라군이랑 같이 다녀, 이제 옵저버랑 같이 다닌다고 하더라도 껌 밟을 수 있거든요. 이제 한 방 나가죠. 한 방. 서지수. 나가면서 커맨드 지으라고 했었거든요. 분명. 자기가 무조건 병력을 압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야, 나가면서 바로 12시. 와, 이런. 와, 서지수. 마인을 꼼꼼하게 씹으니까 마인 계속 데미지 밟죠. 마인을 계속 꼼꼼하게 씹으니까 이게 마인 역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마인 계속 꼼꼼하게 씹고 있죠. 자, 여기서 과연. 자, 전투도 한 놀랐어요, 솔직히. 자, 바로 피드백을 바로 받아버리네. 와, 마인도 계속 꼼꼼하게 심어주고 있고요. 와, 서지수. 아니, 피드백을 너무나도 바로 받아서. 와, 배수 죽기 전에 바로 디펜시브 걸어주는 판단. 계속 쭉쭉쭉쭉 찍어주고 있고.
야, 그래도 두민 선수도 진짜 잘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두민 선수가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하지만은, 서지수의 이 병력 자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스캔까지 때리고요, 바로. 네, 오늘 MP를 하죠. 근데 마인이랑 탱크 모드랑 자리 잡혀 있는 게, 너무 남다릅니다. 커맨드도 쭉쭉쭉쭉 잘 먹고 있고요. 지지 나오면서 서지수 선수가 두민 선수를 꺾고 승리합니다. 너무나도 잘하네요. 피드백을 너무 잘 받고, 너무